빈지 왓칭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빈지는 그 영어 단어를 폭식이라는 것을 의미하고요. 왓칭은 보다라는 두 단어의 합성어인데요. 내가 보는 것을 폭식하듯이 본다라는 것은 한 번에 몰아보기거든요. 그러니까 집에 있는 내내 뭐 극장을 갈 수도 없고 공연장을 갈 수도 없고 또 뭐 스포츠를 볼 수도 없기 때문에 내가 집에 있는 동안 계속해서 지금 콘텐츠 하나를 몰아보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 앞에서 말씀하셨지만 미드가 되게 돌풍이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한 거의 20년 된 것 같아요. 제가 처음 접한 미드는 그 프리즌 브레이크였습니다. 아. 프리즌 브레이크를 볼 때 한 2박 3일을 제가 뜬 눈으로 지냈고요. 왕자의 게임을 보면서는 제가 한 3박 4일을 뭐 시즌 7까지 있으니까요. 예. 보내게 됐는데 그때는 사실은 TV 큰 TV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모니터로 보게 되면서 어둠의 경로로 그 컨텐츠를 다운 받아 가지고 거의 번역본을 받아 가지고 싱크를 맞춰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싱크를 맞춰 가면서 그 많은 양의 어떤 그 컨텐츠를 보게 됐는데 그래서 그때는 미드페인이라는 용어들이 나타났습니다. 최근에 있는 스마트 TV의 컨텐츠들은 최적화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딱 화가 끝나면 다음 화로 넘어가게 되고요. 또 컨텐츠 찾기 쉽게 음성으로도 찾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집에 있는 내내 몰아볼 수 있는 가장 최적화된 환경을 이번에 코로나가 만들어놨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맞습니다. 그 얘기 들었어요. 그 CEO도 못하고 CF도 못했던 디지털라이제이션을 코로나가 해줬다. 자, 그러면 비대면으로 인해 많은 양의 컨텐츠가 소비된다고 합니다. 이것이 디스플레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제가 이제 빈지 워칭에 대한 얘기를 앞서 들었고요. 최근에 젊은 세대들, 우리가 이제 밀레니얼 세대를 잇는 Z세대나 알파 세대를 얘기합니다. 밀레니얼 세대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인터넷과 같이 성장한 세대들이고요. Z세대들이나 알파 세대들은 태어나면서 동시에 모바일폰하고 같이 그 성장한 세대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스마트폰을 보는 것들에 대한 게 상당히 익숙하고 뭐 모든 영상들을 다 스마트폰으로 보려 합니다.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얘기를 네, 저희 하더라고요. 이러다부터 계속 이제 영상을 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패턴인데 이거를 지금 밖에 나가지 못하고 계속해서 앉아가지고 이 모바일 보게 됐을 경우에 일단은 뭐 배터리 문제들이 발생을 하고요. 또 하나 피로감. 이렇게 해서 봐야 되기 때문에 엄청난 피로감, 눈의 피로감과 목의 피로감이 있기 때문에 그들의 세대들이 다시금 집으로 들어와서 좀 커다란 화면에 TV의 경험들을 얻는 기회가 되는데 TV를 하더라도 장시간의 그 컨텐츠를 소비하게 되면 당연히 눈에 피로감이 생기고요. 또 하나 그만큼에 대한 전력 소비량이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좀 더 커다란 화면과 해상도가 올라갈수록 전력 소비량은 올라가게 되고요. 그러면 확실히 이 에너지 효율은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 이파 때 그 리테일 샵에서 최근 나온 8K TV들을 좀 봤는데요. 대부분의 8K TV들은 에너지 그 등급이 거의 2등급 정도로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2등급을 그 최근에 어떤 친환경 어떤 그 환경에 맞게끔 조금 더 올려야 되고 또 피로감을 줄이는 것들이 아마 우리 디스플레이 업계에서 해야 될 과제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지금 저희가 코로나 상황에 맞춰서 이미 벌써 무관중 상태로 스포츠 이벤트들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도서관이나 박물관 같은 경우도 직접 오지 못하기 때문에 온라인 속에서 버추얼로 영상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은 소비자들이 원하는 것들은 내가 가지 못하지만 컨텐츠가 더욱더 생동감 있고 역동적이고 또 몰입감 있게 바로 저희 집안까지 컨텐츠를 딜리버리하는 것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공연장이나 혹은 경기장을 갔을 때 내가 직접 스포츠를 관람했을 때는 저희가 앞에 정면만을 응시하지는 않거든요. 주변을 다 둘러보면서 그 열기를 느끼는 것들이 실제로 가는 거에 대한 즐거움이거든요. 근데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가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딱 2D 화면으로만 본다라고 했을 때 과연 그 생동감을 느끼지 못해요. 그래서 VR에 들어오는 360도 영상들을 다 찍어서 제가 그 입체감 있는 영상들을 만약에 집에서 바로 받을 수 있다면 그만큼에 대한 기쁨은 배가 될 것 같고요. 물론 이제 이러한 영상들을 보여주는 방식의 차이인데요. 이제 과거에는 VR 방식으로 이렇게 영상을 봤는데 VR을 쓰다 보면 일단은 불편하고요. 무겁고요. 가상에 대한 영상의 그 거리와 내가 인지하는 거리가 달라서 사실상 이 정전기관의 차이로 뭐 균형을 잃기도 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와우 팩터로 VR을 좋아하지만 어떤 좋은 경험이 아니라 불편한 경험을 가지게 되면 사람들은 사실상 계속해서 그 VR에 대한 경험을 선호하지 않거든요. 우리가 3D TV 경우를 이제 반면교사 삼아서
과연 360도의 영상들을 VR이 정말 그 좋은 경험으로 다가게 디스플레이가 연구하거나 아니면 아예 쓰지 않은 상태에서 실제로 생성한 영상들 또 몰입감인 영상들을 구현할 수 있는 방법들이 아마 미래 디스플레이가 가야 될 방향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